반갑습니다. 김정은 목사님의 얼굴이 잘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두 집살림하고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세교회 하나 있고 걸동이 하나 있고. 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로마서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게 로마서가 좀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도 저희 아주 중요한 에센스 내용만 저희 네 개 주제를 뽑아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오늘은 그 6장, 로마서 6장 어저께 읽어와 주시기 부탁드렸는데 6장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인격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복음에도 어제 그 믿음의 첫 번째 원리가 출생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비밀에도 출생이 문제고 지금 한국도 저출산이 문제인데 2017년이 한국의 그 저출산 문제나 노령화의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생산 인구보다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집니다. 지금은 전체 인구의 13%가 노인 인구인데 2060년이 되면 10명 중 4명이 노인 시대가 돼요. 아이는 안 낳고 생산 인구는 줄고 그리고 이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걸 인구 절벽 시대라고 합니다. 노인이 점점 많아지고 아이는 안 낳고 지금 일본이나 지금 한국이 역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1등을 안 하면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출산의 문제에 출생이라는 데에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근본적 비밀이 출생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에 아담과 연합이 돼서 우리는 죄와 죽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요 정말 불평등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거대한 섹스의 쾌락에 빠져 있고 불평등의 사회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불평등이 간격이 큰 나라 중에 하나예요. 지난번에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그 트러스트라는 책을 하나 쓰셨는데 거기에 인간 모든 나라에는 세 가지 자본이 있다. 하나는 자연 자본, 뭐 석유라든지 뭐 석탄이라든지 뭐 이런 지하 자원 같은 자연 자본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적 자본이 있고 대한민국은 인적 자본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세대가 교육에 참 많은 걸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데 인적 자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지금 10년이 넘게 3만 불로 못 넘어가요. 이 3만 불로 못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국가 경쟁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가져오는 게 세 번째 자본, 사회적 자본입니다. 이 사회적 자본의 가장 핵심이 소통, 협력, 그리고 인간관계, 신뢰, 공동체 가치 이런 게 있는데 후쿠야마 교수는 신뢰적 측면을 본 거예요. 이 신뢰가 높은 사회는 국가 경쟁력이 높고 신뢰가 낮은 사회는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한국은 인간관계의 신뢰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신뢰를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는 정직입니다. 정직성이 높아야, 그래야 정직한 사회가 되어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서 우리는 그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3만 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데 한국은요, 정직성이 낮아요. 한국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정직하면 망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정직하면 못 살아요.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정직하게 세금 다 내고 사업하라. 내일 문 닫습니다. 그러니까 뇌물과 온갖 부정직과 부정적인 방법을 가져야 그래야 우리가 사회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지 정직하게 살아서는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요. 이런 부정직한 사회가 만연되어 있는 곳이 신뢰가 낮은 겁니다. 또 하나가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최순실 사태가 보여주는 게 대표적으로 부정직한, 그래서 수저론이 나온 겁니다. 처음부터 금수저 물고 나오는 애들이 있고 팔버둥 쳐도 안 되는 흙수저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지금 M4 세대입니다. M4 세대가 뭐예요? 포기할 수 있는 건 다 포기한 겁니다. 연애, 결혼, 출산, 뭐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한 게 M4 세대입니다. 왜 포기하고 삽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대한민국 사회예요. 그냥 노력이 아니라 노력해도 안 되는 사회예요. 최순실 사우나 클럽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이 최순실 사우나에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냐하면 그 사우나 클럽에 들어가야 남편을 승진시키고 그 사우나 클럽에 들어가야 아들, 딸들을 성공시킬 수 있으니까 그 사우나 최순실이라는 카르텔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들끼리 권력을 나눠먹고 자기네들끼리 부를 나눠먹고 자기네들끼리 성공을 나눠먹는 거예요. 이런 불평등의 사회는요, 낮은 신뢰, 트러스트가 낮은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만일에 이런 불평등에서 살아간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정직함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인간이 이 거대한 아담 안에서 사는 모든 죄인은 다 죄와 사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만일에 원시적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정말 복잡해집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원시적 방법으로 개개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우리가 상상을 하면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서 한 20명이 오늘 복음을 듣고 아 내가 오늘 구원받고 싶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아 오늘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손든 사람을 일일이 다 데리고 나가서 죽여야 됩니다. 또 사람마다 개성이 얼마나 강해요. 어떤 사람은 목 매달아 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망나니로 목 쳐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는 23,000볼트에 지져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밟아 죽여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양한 방법의 살해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아주 능숙하게 사람을 죽일 줄 알아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사람 죽이는 법을 교육을 해야 돼요. 20명을 일단 다 죽입니다. 원하는 방식대로 다 죽이면 그 다음에 교회에다 저장고에다 다 집어넣고 저장고가 모자르면 저 오산 장례원에 가서 저장고를 빌려다가 5도씨 이하의 저장고에다 시체를 다 저장해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어디 가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다가 다 인적사항 사진 찍어서 이력서 다 첨부해가지고 천국에다가 20명이 구원받기 원한다고 그러고 죽은 사람의 명단을 천국에다 보내야 됩니다. 그럼 천국에서 이제 천사가 답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1월 12일 날 뭐 오전 10시에 다시 살릴 테니까 준비해놔라.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이 다 1월 10일 날 밤에 전부 다 알코올로 씻고 세마포로 다 갈아입혀놓고 여기다 시체를 줄비하게 늘려놓고 뭐 홀리브릿지가 착 찬양하는 가운데 이제 10시를 기다려야 돼요. 성령이 다시 살리실 때를. 예, 출애굽이 걸려가지고 성령이 늦으시네요. 그래서 10시가 11시가 되고 그것도 또 비행기가 연착돼서 12시가 되고 이러면요 계속 홀리브릿지는 2시간을 찬양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이 도착하시자마자 20명 죽은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넣어서 하나씩 다 살려야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하나님께 계속 건의 내리는 게 우리 옛날식으로 합시다. 원시적 방법으로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죽었다가 성령이 다시 살리시면 이 사람은요 구원이 확실하잖아요. 평생 이거 잊어버리겠어요? 자기가 죽었다 살았는데 이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인류의 두 번째 대표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행위,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행위로 여기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났을 때 사람으로 태어나자 이미 운명이 결정되어 있었어요. 아담과 연합해서 죄와 사망의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우리는 정말 값없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이 값없이 죄인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구원도 값없이 우리가 의인으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보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죄인이 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 자신을 보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교회의 예식이 침례식입니다. 여러분, 침례식은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스턴트가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수세, 머리에다 물을 뿌려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인정하는 게 이게 세례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원조, 예, 할머니, 뼈다귀 할머니, 원조 중에 원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물속에다 사람을 집어넣다 꺼내잖아요. 왜 물속에다 집어넣다 꺼내요? 다 침례 받으셨습니까? 침례 왜 받아요? 침례 받아야 신분증이 나와서? 예, 침례를 왜 받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 침례는요, 부활의 표라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을 둘로 나누어요. 물 아래, 물 위 두 개의 세계로 나눕니다. 그리고 물 아래는요, 모든 사람이 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물 아래는 죄의 세상이요, 심판의 세상이요, 죽음의 세상이 물 아래예요. 물 위에는요, 노아의 방주를 가지고 노아의 여덟 식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살았어요. 노아는 당시에 의로운 자라, 의, 구원, 생명이 물 위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고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는요, 물 속에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물 위로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죽음과 부활의 연합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교회 예식이 바로 침례식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구원받자마자 침례를 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세례고 침례를 주고. 왜 침례를 줘야 돼요? 이 침례가 구원받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자기의 자아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해답을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럼 새로운 자아가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재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재창조가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되어 산 자로 거듭나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구원받는 걸 알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에 대한 존재적 자각이 있고, 그래서 자기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출애굽의 역사에서 이미 하나님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구약시대에 이미 예표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신 게 어디예요? 홍해바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자라날 때 누가 불렀는지 바다가 육지라면 뭐 이렇게 노래 부른 사람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소리예요 이게. 바다가 육지라면 이게 홍해 주제가잖아요.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셔서 밤새 동풍으로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이게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200만이 건너갔습니다. 200만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걸 시뮬레이션으로 연구하신 분이 계십니다. 어디를 건넜을까? 가장 최적의 장소가 수에즈만 그쪽을 건너간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수에즈만을 건너갔으면 수에즈만이 길이가 8km입니다. 8km를 200만이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군인을 대상으로 해서 군인이 건너갔을 경우를 예상을 해서 군인이 만일에 100명이 한 줄로 서서 100명이 한 줄로 서서 1m마다 한 줄이 섰으면 200만이 줄을 서면 20km가 정도 길이가 됩니다. 그러면 20km의 군대가 1시간에 4km 내지 5km를 걸어간다고 예상하라고 이 군대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 홍해 8km의 홍해를 건너가는데 대략 7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요 거대한 바다 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가축대가 다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7시간 동안 하나님의 손이 바다를 막으시고 아 이쪽은 막을 필요가 없구나 이쪽을 막으시고 아 이쪽도 막아야 되는구나. 만일에 1,000명이 줄을 섰다면 한 줄에 1,000명이 줄을 서면 한 1,000명이 그 줄을 서면 길이가 한 2km 정도 돼요. 2km의 그 길이를 가지고 사람들이 건너갔으면 빠르면 3시간 늦으면 4시간 정도 건너 거대한 정말 장엄한 일이 홍해바다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홍해바다가 침례의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물을 건너가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고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 태어난 세대도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모든 하나님의 구원은 물을 건너가야 돼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으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물을 건너가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침례탕이 물을 이렇게 건너가게 돼 있더라고요. 아직 침례 안 받으신 분들 회개하시고 침례 받으셔야 돼요. 왜요? 침례는 예표예요. 어떤 예표? 내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으로 구원받았는가를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물 위로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산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한 번 침례 받은 사람이 평생 동안 침례를 완성해 가는 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매일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만 열심히 다녀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녀요. 그러다 가끔가다 정신 차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또 영적으로 둔화되고 침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닙니다. 여러분 이런 기계적 신앙생활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인격성을 가져야 돼요. 그 인격성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의 자아실현을 이루는 것, 이게 믿음의 인격성이 되는 겁니다. A.W. 토저 박사가 기계적 신앙생활도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신앙의 습관도 단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주일날 11시가 되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형식적 신앙생활, 전통적 신앙생활도 단계가 있네요. 처음에는 기계적 단계입니다. 여기는 아무 감동도 없어요. 그냥 한 시간 와서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시계 보다가 기가 막히게 축도 땐 잘 깹니다. 실수하지 않게. 그게 아무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흥분도 없고 기대감도 없이 그냥 교회를 다녀요. 무표정하게. 기계적 단계가 지나가면요, 이제는 완전히 습관적 단계가 돼서 자기가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에, 기계적 신앙에 빠져있다는 자각조차 없어요. 그러다가 3단계로 들어가면 완전히 부패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완악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면요, 이미 이 사람은요, 기계적 신앙생활의 최고 단계까지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회개하기가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고 습관적으로 봉사하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신앙에 인격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격이라고 했을 때 세 가지잖아요. 지, 정, 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성은 뛰어난데 감정과 의지는 정말 형편없습니다. 이 사람 머리는 좋은데요, 남들하고 공감 능력이 없어요. 옆에서 아내가 우는데 그냥 이 사람은 개그 콘서트 보고 웃고 앉았어요. 공감 능력이 전혀 없어요. 의지도 별로 없어요. 뭐 하겠다고 그래놓고 제대로 해내는 게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감정은 그냥 누가 옆에서 울기만 해도 왜 우는지 모르고 지도 따라 울어요. 감정은 좋은데 지성은 약해요. 설교만 하면 자고 성경 공부만 시작하면 좋습니다. 의지도 약합니다. 뭐 하겠다고 그래놓고 벌써 뭐 올해는 뭐 금양노기도 올해는 하겠다고 벌써 빠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참석하고. 제일 성숙한 사람은요, 인격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지, 정, 의의 균형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앙의 지, 정, 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인격성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 6장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앙의 인격성을 가지시고, 예수 믿는 게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죽음과 부활의 자아 실현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되어 산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지성부터 들어갑니다. 6장 1절에서 9절까지 지성, 알라, 에피그노시스, 지식을 가지라. 그래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알라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먼저 6장 3절에 보시면 그의 죽으신가 파여 세례고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6장 9절에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시켰는가를 알아야, 그래야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알아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지식 중에 중요한 지식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고 이거 심리학 용어입니다. 제가 붙인 게 아니고. 사람마다 지랄의 총량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 이 김두식 교수가 쓴 말입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사춘기 때 지랄을 다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면 평생을 정말 젠틀하게 삽니다. 근데 사춘기 때 별 방황이 없고 사춘기 때 정말 착했던 애가 중년이 돼서 이 지랄이 도치면 이게 바람을 피기 시작하면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어쨌든 어떤 사람은 노년에 가서요, 기껏 살다가 노년에 가서 바람을 핍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지랄 총량이 있어서요. 죽기 전에 이걸 다 써야 된대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쓰는 게 낫겠죠, 그래도. 이게 중년 남자가 4, 50대에 이 바람기가 도지면요. 이게 바람기는 차라리 나요. 도박에 빠지거나 정선에 가서 아예 사시거나 이러면 이게 진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사업 망하면서 사업한다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요. 해결이 안 돼요. 이걸 지랄 총량의 법칙, 심리학 용어예요. 고급 용어입니다. 또 하나가 효심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효심 총량의 법칙은 고강혜 씨가 만든 얘기입니다. 사람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돌보는 게 효심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총량이. 고강혜 씨가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해 줬으니까 자기도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94세까지 사셨어요. 어머니가 80대가 딱 넘어가니까 슬슬 귀찮아지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어머니가 가만히 계셨으면 좋은데 오기만 하면 막 잔소리를 해대니까 나중에 어머니가 빨리 안 죽나 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런데 94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머니에게 정말 미안하더래요. 그런데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사람의 효심이 한계가 있는 거구나. 지금은요. 100세 시대입니다. 같이 늙어가요. 같이 늙어가는데 옛날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보여줬던 효심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알아서 빨리 요양시설로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차피요 이제는요 요양시설에서 다 죽어요. 그래야지 나도 편하고 자녀도 편하지 옛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회 구조가 바뀌었어요. 저는 미국에 가서 거의 10명 중 9명이 노인복지시설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10명 중 9명이 아니죠. 10명 중 한 9.5명이 노인시설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래서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2005년도에 갔을 때는.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지금 한국이 똑같이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체감을 하는 겁니다. 서둘러 재산 정리하고 노인시설로 들어가는 게 우리 부부에게도 좋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거예요. 이게 벌써 사회 구조가 바뀌고 알고 살아야지 알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요 죽음이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자아 실현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만드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어저께 세월호 1000일 기념일이었는데 어제 중국이 항공 식별 구역에 중국의 폭격기들이 떴습니다. 그러자 일본 자위대 폭격기가 떠서 우리 항공 식별 구역 내에 일본 중국 비행기 20여 대가 돌아다녔어요. 4-5시간 동안에 이놈들이. 왜 이래요? 알아야죠. 국민이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드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대체 사드 뒤에는 누가 있어요? 미국의 압력이 있는 겁니다. 부산의 소녀상 때문에 일본이 지금 아베가 아주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0억엔 줬는데 너희도 좀 성의를 보여라. 이게 한 나라에 대해서 할 얘기입니까? 일본 수상이. 어디다 대고서 돈 10억이면 100억밖에 안 돼요. 정유라 말값도 안 돼요. 이 100억은요. 그거 줘놓고서 성의를 보이라고 어디다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근데 일본이 왜 이럽니까? 지금 도대체 정부가 지난 12월, 2015년 12월 18일인가 언젠가 28일 날 한일 위안부 협상 뭘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법원이 이거 공개하라 그랬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안 하겠습니까?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위대하신 미국이 계신 겁니다. 왜요? 미국이 지금
동아시아, 중국을 대항해서 동아시아의 세력을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과 한국이 오랫동안 위안부 문제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을 쳐다도 안 봤잖아요. 같은 공식석상에 만나도 인사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한국을 압박한 겁니다. 위안부 과거 문제 때문에 불편한 관계를 갖지 말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마 한국이 일본하고 위안부 협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전부 사드 중국 비행기가 돌아다니고 일본이 소녀상 했다고 뭐 수합 그 협상 뭐 안 한다 그러고 일본 대사 데려가고 전부 이러는 게 지금 우리는요 완전 샌드위치가 되는 겁니다. 국민이 알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기도를 하고 알아야지 지금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지지를 하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착해서 그냥 아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금양로 기도 맞아요? 금양로 기도 때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붙잡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죽음과 부활에 왜 우리를 연합시켰는가? 제일 먼저 6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곧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곧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죽은 자가 되고 이미 장사 지낸 바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탕 바닥은요 여러분의 무덤입니다. 이 침례탕 바닥에 우리의 시체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 고백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과 경건함과 의로움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어야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근데 더 이상 그 수치스럽고 불쾌하고 더러운 죄를 짓지 않고 우리는요 하나님만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이게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옥 목사님이 다니엘 임팩트라는 그 임팩트라는 책에서 그분이 미국의 한 투자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그 한국인 그 1.5세 이야기를 거기에 실었습니다. 이 친구 굉장히 뛰어나 겸손하고 탁월한 실력을 가진 젊은. 근데 어느 날 이 투자회사에 일본의 포르노 산업의 대부라고 알려진 기업체에서 이 투자회사에다 상담을 의뢰한 거예요. 만일에 이 상담을 성공시키면 이 상담한 사람하고 그 주간부서에 한 20만 달러의 그 개런티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고가 성적에 올라가고 그 투자를 통해서 그 회사는요 굉장히 이제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포르노 회사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고민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포르노 회사에다 투자를 해주고 포르노 사업이 번창하게 되면 미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청소년들이 타락하고 가정이 붕괴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도덕이 타락하게 되니까 자기가 직접 사장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난 이 투자를 성사시킬 수 없습니다. 만일에 이 투자를 우리 회사가 성사시켜서 포르노 산업이 확대되어지면 이 미국 사회에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장님이 이 계약권을 취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내일 다시 얘기하자. 하루 고민하더니 그 친구한테 계약을 취소해라. 그래서 그 계약을 취소함으로 그 회사는요 정말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청년은요 사장에게 신뢰를 받고 그가 자기가 신앙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서 내에 다 알리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왜요? 그 손해본 걸 메꿔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봤는데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 이걸 채워주셔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채워넣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한 겁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기 때문에 포르노 회사에 투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기 때문에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해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기를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 산 자에 대한 올바른 복음의 지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알고 이 지식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장사 지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근데 왜 나는 죄를 짓고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게 단계가 있어서 그래요.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자라나요. 죽음이 자라나고 부활이 자라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육체가 부활할 때까지 계속 죽음은 자라나고 부활이 자라나는 거예요. 한꺼번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내일 저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죽음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7장과 8장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자아 실현이 이루어져요.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됐는데 왜 나는 죄를 짓나? 내가 그러면 잘못 믿었나? 거듭난 게 잘못인가? 아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려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걸 배우면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데 왜 나는 죄에 대하여 아직도 살아있나?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예,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먼저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 끝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율법을 경험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일 오시면 아 그거 이러고 다 아실 거예요. 지금은 이게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공식, 죽음의 공식.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되려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야 된다. 근데 왜 죽어야 되나요? 왜 꼭 죽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무슨 좀비 영화의 감독이신가요? 왜 꼭 죽어야 되나요? 우리는 죽었는데 살아서 다 좀비야 우리는. 죽었는데 다 살아서 기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좀비는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무서워요. 성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무서워요. 무례하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남을 용서할지 모르니까 무섭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죽였는데 살아서 돌아다녀서 그래요. 하나님이 덜 죽여서 그래. 쫙 죽여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죽이셔야 돼요?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으로 죽음만이 해방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죄에서 해방이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죽여! 소리 지르고 금식하고 기도해도요, 안 죽어요. 또 가서 담배 피고, 또 가서 사람 속이고, 또 가서 사기치고, 또 가서 고소 치고 앉았고, 또 가서 다른 사람 등쳐먹고 앉았어요. 암만 기도해도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안 돼요. 언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됩니까? 죽으면 해방돼요. 죽어야 자유를 얻지. 살아있는 죄는요,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죄가 우리를 지배해요. 죽으면 시체는 죄의 권세에서 놓여요. 여러분 죽은 시체에 죄가 역사하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토요일마다 촛불을 광화문에 켜고 한쪽에서는 또 그 태극기를 흔들고 있으니까 죽은 자들이 모여가 야 우리 이러고 있어서 되겠냐? 우리도 뭘 해야 되지 않냐? 이래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태극기 휘날리며 이렇게 해서 무슨 청와대에서 시위하나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완전히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죄를 안 짓습니다. 여러분이 정의심스러우면 무덤에 가가지고요 그 무덤에다 대고서 막 칭찬을 해보십시오. 무덤이 쫙 열리더니 수염이 허락 할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칭찬해 주니 기분 좋다고 여러분에게 무슨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그럴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덤에 가서 막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하면 갑자기 그 무덤이 열리면서 수염이 허런 할아버지가 나와서 네가 누군데 뭐 소리 지르냐고 그러고 기관총 들고 나와서 그냥 갈길까요? 무덤은요 반응이 없습니다. 왜요? 죽은 순간에 죄에서 해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여버리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을 시킨 거예요. 네, 안 죽어서 그렇지. 제발 좀 죽으세요. 죽어! 좀. 도우미 사모님이 어느 날 이제 그 브라질 선교사님 부인이 온누리의 그 상담학 강사시잖아요. 그분이 어느 날 이제 한국에서 강의 요청이 와서 강의 준비를 하는데 시간을 보니까 저녁 해줄 시간이더래요. 아이 그냥 뭐 알아서 먹겠지 그러다가 아이 그래도 마누라 노릇은 해야지. 그래서 내가 변화됐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리고 열심히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식탁을 차려서 여보 밥 먹어 그랬는데 남편이 오더니 시원찮은 표정을 하고 앉아서 한다는 말이 라면 먹으면 안 될까 이러더랍니다. 아니 밥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지. 왜 이제 와서 얘기를 하냐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한번 싸우면 며칠 가신답니다. 도우미 사모님이. 그래서 며칠 동안 서로 말을 안 하고 너무 어색하고 불편하고 강의 날짜는 다가오는데 강의하는 안 만들어지고 이게 완전히 아 내가 사탄에게 속았구나 싶더랍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에게 먼저 가서 화해를 한 거예요. 여보 내가 미안하다고. 근데 남편이 그제서야 내가 미안해. 사실은 그날 아침부터 속이 더부룩했는데 당신이 전역하는 걸 알면서도 저녁하지 말고 밥 차려줘 해야 되는데 당신 성질 내가 알잖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또 버럭거릴까봐 그냥 참았는데 밥상을 보는 순간에 도저히 못 먹겠더래요. 속이 느글느글거려서. 그래서 겨우 용기를 내서 라면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터진 거라고. 그 순간에 도우미 사모님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아, 내 성질이 아직도 못 돼서 남편이 내 성질을 건드릴까 봐 조심하다가 일이 이렇게 커진 거나. 그래서 그날 밤 도우미 사모가 기도해서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나는 왜 성질이 이래요. 하나님 치유받았는데도 왜 나는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야 너 안 고쳐져 그러더랍니다. 깜짝 놀라셨대요. 너 고쳐달라고 그러지 마. 너 안 고쳐져. 그럼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죽여달라고 그래. 거기서 깨달으셨어요. 아 죽는 거구나. 우리는요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거 안 고쳐져요. 왜요? 살아있는 한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죄의 권세 아래서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못 고칩니다. 죽으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못 건드려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죄의 권세에서. 그래서 빨리 시체가 되는 게 해방의 길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죽음과 부활에 된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은 자, 날마다 산 자의 자신을 잃어가는 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지성과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될 오늘 읽은 본문이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자아의식이 분명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10절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너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라. 우리의 자아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상은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이게 우리의 자아의식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한쪽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요. 이것만 기도하시면요 반쪽만 기도하시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인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기도하옵나이다 이러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조경호다, 나는 남자다, 나는 목사다. 이런 기본적인 자아의식 외에 복음의 핵심적인 자아의식은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이게 우리의 자아의식이에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왜요? 그게 나이기 때문에. 자아의식이 강해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고,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죽음과 부활에 자기의 자아 실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세상적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복음의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의 자부심이 뭐예요? 나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존중감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은 자, 나는 산 자예요. 다윗의 골리앗의 그 블레셋의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 40주야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정말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겼잖아요. 그때 다윗은요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어찌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리요. 사시는 하나님 군대가 어디 있는데 지금? 바위 뒤에 숨고 동굴에 숨고 벌써 기차 타고 집에 내려가 버리고 다 숨은, 아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다 숨어버렸는데 그래도 다윗은 나가서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못한 자, 네가 이 짐승 중에 하나가 되리라. 어떤 짐승이요?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양을 훔치려고 들면 물맷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쳐 죽인 그 사자나 곰처럼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다. 그 거룩한 자부심이 충만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복음적 자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삐뚤어진 자아, 부정적 자아의식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내 인생이 그 모양이지 뭐. 그래서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좋으시겠습니다. 나한테 뭘 기대해? 그래서 기대할 게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만족하십니까? 쓸데없는 세상적 자존심은 강하고 정말 가져야 될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산 자의 자아의식은 결여되어 있고, 어느 한 칼럼니스트가 김혜자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 얼굴에 대한 칼럼 하나 쓰셨어요. 김혜자 씨는요 76입니다 눈가에 이마에 목덜미에 주름이 차글차글합니다. 그런데 너무 아름다워요. 칼럼니스트는 그게 마치 인생의 훈장같이 느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김혜자 씨는 아시죠? 김혜자 씨, 김혜리 말고 김혜자 국민 배우시잖아요. 그분은 얼굴에서 착한 마음이 읽어지잖아요. 이 김혜자 씨는요 아프리카의 아이들 먹이는 데 자기의 남은 생애를 다 쏟아겠어요. 이분은 자나깨나 걱정이 뭐냐 하면 나 돈 있어야 돼요. 왜? 내가 돈이 없어 아이들을 굶으니까. 그래서 자나깨나 돈 생각만 하신대요. 아이들 먹이려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요 정말 주름살 하나 없이 그렇게 탱탱한 피부를 가지셨습니다. 청와대 가셔가지고 맨날 하는 게 태반주사, 무슨 온갖 미용 시술. 사람이 늙는 게 자연이잖아요. 그리고 늙으면 주름살이 생겨야 되고, 그런데 그 주름살로 10년 전보다 더 젊어지셨대요. 대통령 피부가. 성형외과에 계신 분들이 진단을 내린 건데 청와대에 들어갈 때보다 훨씬 더 젊어. 그래서 어느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기자가 물었잖아요. 그렇게
대통령 피부가 고우신 이유가 어딨냐고 물었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아, 그 마음을 곱게 쓰면 피부가 고와진다. 거짓말이잖아요. 전부 그냥 주사 맞고 뭐 실리프팅 해대고 뭐 막사지 받고 태반 주사 맞으시고 그렇게 해서 피부가 그렇게 탱탱해져서 뭐가 나은데? 자존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피부에 자존심을 걸고 사시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자존심을 거는 게 아니라 피부에 자존심을 걸고 사는 거예요. 김혜자 씨는요, 아프리카 굶는 아이들에게 자존심 걸고 사는데 한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피부에만 관심을 갖고 사시면 안 되잖아요. 아, 그냥 좀 칼럼 읽은 겁니다. 저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칼럼이 그랬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도 나이 들면 피부 주름 생기는 거야. 그걸 뭐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쩔쩔매고 그걸 거울 보서 한숨을 왜 쉬어요? 그게 한숨 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한숨 쉬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산 자로 살지 못하는 것, 그걸 한숨을 쉬어야지. 그 몸무게 좀 늘어나면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냥 쩔쩔쩔쩔 매시옵니까? 제 딸은요, 지금 퇴근하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몸, 거울부터, 저기 뭐야, 체중계부터 올라가요, 걔는. 죽으나 사나 그냥 몸무게 줄이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는요, 죽으나 사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산 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2절에 14절까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게 우리 지체를 드리지 말고 의에게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의 지체, 시간,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의 소유, 이걸 죄에게 우리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말고 죄에게 사용권 주지 말고 오직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달란트를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드리라는 헬라어의 단어는요, 옆에 두라, 곁에 가까이 두라는,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가까이 둬야 돼요. 죄에 가까이 두면 죄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두면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죄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그 자체가 부끄럽고 한심하고 실패의 삶이고 그 자체가 우리의 수치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께 자신을,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의의 지체가 되는 사람들이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부활의 자아상을 실현해가는 사람들이요, 죽은 자 산자를 알고 나는 죽은 자 산자라는 거룩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매일의 삶에서 우리 지체를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을 의의 지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요, 죽음과 부활이 우리 안에 자아실현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인격적으로만 거룩한 게 아니라 삶의 가치관 자체가, 삶의 목표 자체가 완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되어 산자의 의식으로 수정된 사람들, 하나님께 되어 산자의 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도전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오늘 작년에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에게 무참하게 깨졌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예요. 사피엔스의 책에 보시면 2100년이 되면 인류가 영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신인류가 등장하는 시대를 2100년으로 사피엔스 저자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얘네들이 30세가 됐을 때에는요,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아이들이 그 공부한 게 전부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괜히 아이들 그 학원 보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실 필요 없습니다. 얘네들 시대가 우리가 하고 전혀 다른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거룩한 삶의 가치관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때에도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서 산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새로운 비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부활의 새 생명이 새 생명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러블리 페이퍼 그 회사 작은 기업을 일으킨 두 명의 젊은이가 국민일보에 소개가 됐습니다. 지금 폐지 줍는 노인들이 1kg 폐지를 주어야 그게 80원에서 100원입니다. 하루 종일 줬으면 6kg를 폐지를 주울 수 있습니다. 6kg를 주어봐야 5,000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몇 년 전에 2010년 경우에 폐지 수입 업체 대기업 57개가 있는데 이 57개의 폐지 업체가 단합을 해서 폐지를 킬로그램당 80원으로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물상도 다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이 57개의 폐지 업체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벌금을 때렸습니다. 얼마요? 2천억. 단합을 해서 노인네들을 거의 이 폐지 줍는 노인들을 정말 고통스럽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블리 페이퍼 얘네들은 뭘 했냐면 노인들의 폐지를 1kg당 1,000원을 줘요. 10배를 줍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폐지를 모아가지고 그걸 가공을 해서 캠퍼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재능 기부하는 150명의 화가들, 그 다음에 그 여러 소품을 그리는 사람들이, 캘리그라피 이런 아이들이 거기에 재능 기부를 해서 거기다 그림을 그리고 이걸 다시 전시회를 해서 팔아요. 그 돈 가지고 다시 노인들 폐지를 사주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폐지 줍는 노인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또 그 뉴스야 하고 지나가는데 이 친구들은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으니까.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실패와 어떤 좌절에도 거기서 무릎 꿇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절대로 체념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의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시 일어나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새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거룩한 삶을 실현해 갈 뿐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시면 웬디스 햄버거 가게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웬디스 햄버거를 시작하신 분이 데이브 토머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8살 때 이미 길거리에서 구걸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평생 나는 굶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12살 때 식당에 들어가서 식당 종업원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꿈이 커졌어요. 식당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배나 더 부지런히 성실하게 모든 겸손과 지혜로 탁월성을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는 식당 지배인이 됩니다. 어느 정도 뛰어난 능력을 가졌느냐 하면 망해가는 식당에 이 사람만 보내면 죽어가는 식당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업계에서는 이 사람이, 이 데이브 토머스가 정말 장사의 신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가는 가게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이 식당도 살려주십시오. 식당이 뭐라고 그걸 붙들고 부활해 주여 이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식당이, 식당만 부활한 게 아니라 그의 인생도 부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 이제 나도 햄버거집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딸 이름이 웬디스입니다. 딸 이름을 가지고 웬디스 햄버거를 시작한 게, 그분이 이 간증을 할 때 그때 벌써 십몇 년 전인데 그때 체인점이 미국에만 3,000개가 넘었으니까 부활의 신앙.
우리 개인의 거룩도 부활의 신앙으로 이루어내고 우리가 내 인생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다시 살려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